안녕하세요. 호주TV입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예,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내드렸죠. 지역 감염 3명이 12일 만에 나와서요. 예, 계속해서 0명이던 기록을 깨뜨렸다라고 제가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5명이 더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예, 점점 또 이제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NSW 헬스 트위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어제 세 분을 합쳐서 오늘 다섯 분 신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총 8명이고요. 그리고 4명 해외 감염이었습니다. 총 12분이 오늘 신규 확진이 되었네요. 모두 다 어디서 왔는지,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 참 좋을 텐데요. 7개 케이스는 어디서 왔는지, 연관이 됐는지 알 수 있지만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대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시드니 맥커리 유니버시티에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출석을 하셨고요. 여기서 또 이제 잠깐 또 설명해 드리자면 빅토리아는 지금 11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개의 지금 감염 경로 클러스터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클러스터는요, 리버풀 호스피털 여기 있네요. 뭔가 신장 결석과 관련된 과인데요. 여기서 지금 한 케이스, 얘가 여성분이 이제 헬스케어 워커신데요, 30대시고요. 이분이 그 소셜 이벤트, 뭔가 이제 집에서, 그분의 집에서 뭔가 이벤트를 여셨나 봐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증상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대요. 와,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에 참석하셨던 두 분이 또 새롭게 감염이 되셨는데요. 한 분은 30대, 또 한 분은 50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80대 분도요, 감염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분 60대요.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밀접 접촉자로서 헬스케어에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죠. 가족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이 이제 총 신규 확진자가 되는 거죠. 리버풀 병원에서도 더 확진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무증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클러스터는요, 여기 어저께 보고된 건데요. 어제 그래서 여기서 세 분이 있으셨죠. 그래서 두 분은요, 50대 남성분이시고요. 그리고 여성분이 또 한 분 50대신데 감염이 되셨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50대 남성분 한 분과 또 이렇게 50대 여성분이 함께 리버풀 요 개인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감염이 되셨나 봐요. 그리고 또 어제 세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는 지금 또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방문을 좀 피해야 할 위험한 지역이 두 곳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곳은 이분들이 감염되신 분들이 방문하신 장소인데요. 한 분은 라이프 레스토랑 밀슨스 포인트에 있고요. 하나는 마즈다 리페어 센터네요. 그 밀슨스 포인트의 라이프 레스토랑은요, 3일에 방문하셨네요. 토요일이고요. 8시부터 10시 반입니다. 오후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시간 동안 계셨던 분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요, 바로 테스트 받아보시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판정이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요. 그리고 또 한 장소는 마즈다 그 아타몰 리페어 센터인데요. 이곳은 이 방문하신 시간이 7시 30분 오전 시간이네요. 오전 9시 30분까지 머무르셨고요. 프라이데이, 즉 금요일, 10월 2일 금요일에 이렇게 머무셨네요. 여기에 이제 방문하셨던, 이 시간 동안 방문하셨던 분들은요, 그냥 단순한 접촉자로 이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그 바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고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뭔가 그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요, 뭐 가벼운 증세가 나타나더라도 이제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요, 테스트를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NSW 주총리, 지금 퀸즐랜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퀸즐 주총리가 계속 말을 바꿔가며 NSW의 보더를 오픈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을 NSW 주에 줬습니다. 이 시간 동안요, 어디서 감염원이 되는지, 근원이 어디인지 밝혀내라는 건데요.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요? 미스테리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확진자들의 감염원을요. 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디서 감염원이 왔는지 좀 제발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이와 관련해서요, 빅토리아 주총리의 대니얼 앤듀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봉쇄 조치 완화는요, 아마 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10월 19일까지 그 5 케이스, 즉 5 케이스가 하루 미만 이렇게 에버리지 평균으로 14일 동안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10월 19일부터 이제 완화가 될 예정이었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 참 안타깝네요.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그리고 라니냐가요, 호주에 도착함에 따라서 라니냐가 이제 호주에 좀 영향을 끼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 날씨 예보의 경고가 있네요. 그래서 몇몇 개의 주들은요, 그 이제 그 강화 시스템에 의해서요, 120mm 넘게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네요. 굉장한 심각한 경고가 있는데요, 빅토리아와 NSW 그리고 타스메니아에 오늘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건가 봐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요. 이게 시간당 100km의 시속의 속도가 된다라는데요. 그래서 또 빅토리아의 코스트 지방, 연안 지방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강한 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퀸즐랜드도요,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강한 소나기가 내리나 봐요. 아무튼 오늘 날씨 조심해야겠네요. 부디 홍수 때문에 이제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요 한 가지 소식, 이제 지역 감염 때문에 클러스가 늘었고요. 또 오늘 5분의 지역 감염이 있어서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See ya!